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독방 빠밤 꼼짝 마라. 약간 아직까지 네. 부끄러우신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거. 부끄러우시면 계속 쓰고 계십시오. 네. 어, 저도 한동안 아, 창피했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좀, 네. 좀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부끄럽네요. 그죠. 가짜뉴스 단속. 와, 우리가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단속반 이렇게 네. 해드렸습니다. 미군 탱크의 국민 떼죽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내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가짜뉴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뭐 근무한 전공의 전임이도 고발했었다가 다시 4명 고발을 취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이게 정부에서 잘못을 해서 네. 멀쩡한 의사들을 고발을 한 것처럼 지금 제목이 한 것처럼이 있잖아요. 아니라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네. 정부가 했다고. 잘못 고발했네. 네, 그러니까 잘못 고발했는데 이게 애초에 좀 근무기록 제출을 네. 잘못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보고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걔들이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아 그래 병원 근무했어 그럼 확인하고 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 그래 병원에서 너가 근무 안 했다고 돼 있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그럼 취하해줄게라고 해서 취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크게 기사를 하면서. 근데 요게, 네. 그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전임이 요쪽 카톡방 커뮤니티에서는 네. 엄청나게 분노를 자극한 가짜뉴스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하면 고발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뭐,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열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고발을 했다. 아. 이렇게. 일을 해도 이제 고발 당한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로. 근데 사실 되셨습니다. 이게 뭐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고발을 취하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사실 이분들도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병원에서 잘못 기록이 넘어가서 고발을 당했구나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좀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전문 영어로 네. 정보를 엿매기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네. 지난 우리 코로나19 그 총선 전 생각나시죠? 그냥 일단 이 팩트에 여러 얼굴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정부의 불리한 쪽에 팩트 여러 이 반사면이 많은데 그중에서 사실 뭐 선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 욕을 하고 싶으면 근무 기록 왜 제대로 안 넘기냐 이래서 병원을 그렇죠. 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상당히 관점 좋아요. 기사 좀. 네, 우리 박지요원이 요거는 왜 가짜뉴스죠? 네, 이게 이제 뭐 재판 넘겼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질질 끌다가 결국 제목 자체가 너무 좀 결국 이제 뭐 수사심의 불복하면서 수사심의가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야, 요거는 상당히 요렇게 3단계로 네. 아이유의 3단 고음 이후에 이 3단계로 질질 끌었다라고 하는 네. 표현. 그 질질 끌다. 결국이라고 거는... 하는 표현. 불복이라는 표현. 야, 이 세 개가. 아, 질질 끌다 결국. 아, 상당히 악의적이네요. 사실 너무나 미운네, 미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혐의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분식 너무 중대하죠. 그쵸, 사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미국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범죄 혐의를 네. 저질렀다, 이재용이. 아, 그럼 한 만년 살리죠, 만년. 응? 감옥에 한 만년 이 삽니다. 관계된 모든 회사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만큼의 큰 벌을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삼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벌을 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질질 끌다가 결국 이거는 제 주변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오로지 삼성의 편에서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진짜 이제 검찰 쟤네를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거
겨우겨우 그냥 하나 뭐 어떻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증거 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재벌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너 재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고 아닌데도 그냥 이제 뭐 준재벌 정도 되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던데. 아, 정말요? 다 잘했다고 하던데. 아, 제가 박지희 아나운서랑 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벌이면 다시 어쨌든 뭐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요것도 아우, 막상막하네요. 그쵸, 우리가 1년에 332억 원의 혈세를 갖다 바치고 있는 연합뉴스. 네. 삼성의 사본 줄 알았습니다. 경영 동력 네. 위축 우려. 우려. 네, 그러면 전 묻고 싶은 게, 이재용, 이분이 기소가 안 됐고, 뭐, 그 전에 이제 자유롭게 다니던 때에는, 그러면은, 삼성이 그렇게 잘 나갔는지. 근데 지금. 물어보고 싶고, 이재용 기소된다고 해도 사실 삼성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삼성 전자 주가를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오너 리스크라는 네. 게. 오너 리스크가 상세가 되니까 어제부터 좀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어요. 네. 요 시점부터. 그쵸, 떨어졌다. 날아가고 있잖아, 요게 네. 지금. 어? 무슨 오너 리스크입니까? 지금 저는, 저 지금 저, 잠깐 여의도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네. 더 이상 못 참겠네. 주식 사야지, 이거. 응? 5만 원만 빌려줄래?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자, 아, 이게 주가가 반등되고 있는데, 네. 우리 연합뉴스는 이렇게 네, 삼성을 걱정을 해줍니다. 뉴스는 걱정이 아니라 화가 나서 막 그때 네. 막 이렇게 수사심의위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닌가요? 윤석열이 하는 거 다 이렇게 쭉쭉 빨아주더니 네. 요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도 쉽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상한 기레기들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뉴스 있습니다. 아, 외신. 여기서 이제 외신들이 뭐 수사심의위원회 무시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검찰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리가 확실한 거 아니야라고 뉴욕타임즈에서 기소의 힘 빼는 네. 기소의 정당성이 약간 흠집을 내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셨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로이터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길어요, 기사가. 근데 전체를 다 보니까 그냥 이제 2015년부터 전체를 다 보셨어요, 영어를? 영어를 이제 모르는 거 검색해가면서 봤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박지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이 가짜 뉴스를 국제적으로 단속하시는 가짜 뉴스 인터폴이시네요.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너무 화가 났던 게 와.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막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 뉴월드.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외신의 이야기를 막 이상하게 가져와 쓰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리안 뭐 방역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봉쇄도 안 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다는 것 뭐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은 그 얘기만 가져다가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 디스파이트 인스파이트 오브 막 이런 네, 그 뒷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에 박경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은 왜 갑자기 댓글이 부자 되세요라고 저희 뭐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외신에 관심을 아니, 가지셨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살짝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사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부분하고 이 로이터, 부분하고 보면은 더 디시전 함수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아니 네. 제 밑줄 친 부분만 딱 보시면 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뉴시스 기사에 나왔던 부분. 네, 그럼 그 엔드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네, 엔드 애터타이저. 요거는 이제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해석을 제가 밑에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뭐 질병을 통제하고 생계를 되살리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삼성이 이렇게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뭐 여기에 크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여기서 기사, 사실은 되게 네.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Might be more interested in 네, 이라고 하는 표현. 추측인 거잖아요. Might는 이제 약한 가정이거든요. 네. 그럴 것이다. Maybe 보다 좀 더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isease 그 질병을 통제하고 생계를 되살리는데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네. 본다라고 조심스럽게.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기사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경제를 뭐 책임지고 있는 재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제 이런 질병을 잡아주는 걸 더 국민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그 뉘앙스가 약간 지금 저거 할 시간에 지금 빨리 코로나 하나 잡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간 것처럼 뉴시스 기자님. 우리나라 국민들을 되게 단순한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네요. 아, 소송을 검토할 수 있나 봐야겠습니다. 그런 네. 거 하면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뉴시스 기사 전체를 다 보시면 아시는데 마치 이제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 보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네, 외신에서는 제목도 보시면 뭐 삼성 후계자 기소되었지만 구속은 면했다. 라고 얘기를. 아주 드라이하게 썼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기사 자체도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 해석을 제가 안 가졌네요. 근데 네.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슬램덩크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강력한 그런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 나태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하튼 뭐 좋은 네.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뭐 이제 그 지난 6월에 검토위원회가 유죄 증거 불충분으로 이 씨를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이후에 뭔가 한국 안에서 검찰의 명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렵네요. 네. 조금 길어요. 얘네, 문장이. 얘네 좀 이렇게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네 말을 어렵게 하는구나. 네.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영어는 쉬운데. 네. 어쨌든 이거 자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슬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화이트칼라의 범죄 처벌에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라는 대목까지 있거든요. 이 외신 기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쓰면서도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주목이 된다. 근데 삼성에서 지금까지는 좀 잘 봐주다가 갑자기 이게 좀 태도가 달라졌네. 얘네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자기네 편하게 갔다가 네 뉴시스에서는 그냥 자기들 뭐 아 검찰이 불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둥 뭐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아 왜 기자들이 이거를 한 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번 찾아봐도 속이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합시다. 자 삼성 이재용 기소에 지배구조 압박을 또 여당이 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기 일단 뭐 거의 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 구사대를 삼성 사보인 줄 알고 불확실성이 최고조라는 거는 대체 어느 피셜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네. 아. 자 마지막으로 이재용 뭐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뉴시스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이재용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뉴시스에서 네. 뉴시스를 털었군요. 네. 네. 그랬더니 네, 이 제목 자체가 뭐 지금 뭐 오늘 책 낸 거 여기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뭐 다 이재용 입장만 이재용 사랑해요 이재용 네. 바른사회라는 단체도 있었구나. 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네. 윤석열이 야당 지금 대선 후보로 네. 떠오르고 있는데 그분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했으면은 미통당을 조지는 거구나. 이건 뭐야? 네. 저 그리고 보면은 뭐 검찰에서 답정 너다. 그래서 뭐 이 증인들 다 불러다가 정해진 답을 하지 않으면은 뭐 마치 그 옛날에 진짜 그 짜맞추기 수사했다 이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제목을 쓴 게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보면서 뭐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잃어버린 10년 현실 되나? 네. 야, 이건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 깊은 탄식. 삼성 판선데이 서울로 네. 전략을 하고 있군요. 네, 아, 지금까지 우리 박지윤의 가짜뉴스였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보태고자 합니다. 네. 여기다가 저는 영어가 짧아서 네. YTN을 분석했어요. 네. 이재용 변호인단의 입장을 대신한 리포트인데 뭐 그 이재용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하더라도 이게 저는 제가 이 수로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명사와 동사가 답니다. 뉴스는. 근데 반발했다까지는 좋아요. 공소 내용이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 이 밝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 신뢰와 권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쓰는 수로입니다. 뭐 이를테면 네. 공당의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시민단체라든가 요 정도에서 상당히 믿을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평가하기 위한 수로예요. 밝혔다라고. declare라는 뜻이야. 그죠? announce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객관적으로 자기는 합법적 경영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mphasize. 야, 이거는 강조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이 밝혔습니다 수준 이상 되는 그렇죠. 권위를 확실한. 네. 이 YTN이 이거 이래도 됩니까? 요거 마지막 맞는 주장했습니다가 가장 걸맞는 거예요. 근데 주장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게 덧붙였다도 이 added 요거 상당히 뭔가 이 밝혔다 다음에 쓰는 말이거든요.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는 수로를 동원했다. 네.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용 변호인단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그냥 진실, 그러니까 오피셜리한 그런 네.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가짜 뉴스 단속반인데 갑자기 웃기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전반스 처치 집을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 집이 그 펜트하우스 얘기하는 걸까요? 집에 가보셨어요? 주택이라고 하면은 아니요 가보진 않는데 펜트하우스 살아요? 아, 네. 근데 이게 부인 명의로 그 정광훈 목사 부인 명의로. 저는 정광훈 목사는 펜트하우스 사는 줄 알았는데 펜트하우스 사는군요. 네. 여하튼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제가 선택한 오늘의 가짜뉴스 두 번째는요. 아주 경제. 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이다. 지금도 뭐 조민 망하면 럭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사과문 아닌 사과, 정정보도 아닌 정정보도를 조민 관련해서 바로 뱉어냈지요. 26일날 제보를 받아서 27일날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도 조차 사실이 아니야. 아마도 여기서 제보라는 게 24일날 있었다는 오버액션 토끼 님이 요게 젊은 의사들이 참가하는 단톡방인데 무려 3,706명이 참가하고 있대요. 웬만한 의사들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오버액션 토끼가 오버액션 한 거야. 조민이 세브란스 피부과 인사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아니겠죠? 네? 어디? 네, 아니 김종인이라고 있어. 아우 눈도 좋으십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사실 확인 중인데 맞댄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이후에도 여기는 가짜뉴스 온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경제 단독 보도인데 그 조선일보가 사과하고 정정보도 낸 이후에도 계속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 사과했다는 게 결국 정권에 밀려서 가짜로 사과한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피부과 정기양 교수가 그런 전화 뭐 방문자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그럴 때 밝혔다고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밝힌 것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을 텐데 화들짝 놀라서 지금 부정하는 거로 보입니다. 라고 오버액션이 또 오버액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분이 약간 조금 문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방에서. 봤을 때는 네. 전반스가 사는 펜티하우스 네. 전반스의 펜티하우스 압수수색 이후에 요 의사 단톡방 요거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네. 자, 경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발제한 가짜 뉴스예요. 요건데 네. 이 사진 기억하시죠? 8월 30일 날 저녁 9시 30분에 포천 쪽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네.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다리가 그 왕복 이렇게 1차선이에요. 이건 뭐라 그러지? 1차선. 그냥 왕복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차량이 정차돼 있으면은 이 그 노란 실선이 두 개 있잖아. 중앙선이. 네, 네, 네. 이건 절대 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앞에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교통사고 아니에요.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50대 부부 두 커플. 네. 떼죽음이에요, 떼죽음. 네 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소중한데, 네 명이,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고, 아버지, 어머니인 네 명이 죽었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포장이 돼 있는데, 사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주한미군이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차, 그 장갑차 뒷면인데, 장갑차는 일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터에서 잘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다 반사되지 않고 다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거든요, 빛을. 그러니까, 이 뒤에, 뒤따르는 차량이, 이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요 사고를 보면, 정상적인 기자면 왜 이런 장갑차가 에스코트 없이 다녔지? 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네. 자, 원래는 아, 또 오늘 또 영어가 나오네. 아, 저도 영어 공부 좀 아, 네. 했습니다. Operating Tracked Vehicle이라고 해서 장갑차 운영 규정이에요. 사령관은 이 장갑차를 운영할 때 반드시 at all times 어떤 상황이 있어도 at all times 에스코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 Traveling on public highways, road or trails off installation. 영내 밖에서의 모든 이런 길을 장갑차가 운행할 때는 반드시 에스코트 하게 돼 있다. 어떤 차로 에스코트 하냐면 wheeled vehicle. 이게 무한궤도가 아니라 일반 차량으로 에스코트 하게 돼 있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어떻게 에스코트 해야 되냐면 주간에는 100m 앞과 뒤에, 그리고 야간에는 더 느린 속도로 운행하되 50m 앞 뒤에 경호차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호위차를. 그리고 그 호위차는 엠버 워닝, 로테이팅 엠버 워닝, 이거 이렇게 도는 사이렌 있죠. 그리고 스트로브 라이트, 반짝반짝 클럽에서 터지는 거 있죠. 그런 라이트를 부착해야 돼. 앞뒤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시오라는 그 노란 바탕에 검은 이런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야. 호송차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맨더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요런 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거야. 미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중앙 차선을 넘어갈 수 없어서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반사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차가 가면 누구든 사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천 주민의 인터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효순이 미선이가 12년 전에 사망을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18년 전에 미군 장갑차, 거의 똑같은 그 기갑 차량이었는데, 무한궤도 차량이었는데, 그나마 그때는, 언론 사이에 부끄러움과 염치와 윤리적 자산이 살아있어서 대한민국에. 2002년, 18년 전에, 비슷한 기종이에요. 장갑차인데, 이때도 효선이, 미선이가 그나마 그때는 에스코트가 앞뒤로 돼 있었어. 근데 길이 워낙 좁아서 커브길에서 압사한 건데 그때보다 더 후퇴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안전 수준은 18년 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그 더 후퇴한 건 뭐냐면 언론들의 염치다. 이때 우리 효순이와 미선이를 잃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고 안 할 것 같던 페르난도 니노랑 마크 워커 무죄 판결 받고 가니까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 부시가 직접은 아니지만 당시 허버드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미 국가 원수가 두 명 사망 사고였으나 합법적인 에스코트까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사과했던 사건이야. 이거는 전혀 에스코트도 안 한 상태에서 4명이 사망했어요.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속국 식민지도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가수가 빌보드 탑10 싱글 1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여전히 18년 전보다 더 대한민국 국민, 소중한 국민의 죽음이, 비록 일베 의사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생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언론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아들 대서특필할 게 아니라, 그럼요. 이런 거를 좀 대서특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린 건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가 550명이거든요. 결국 비대위를 추진한답니다. 이 양반들이 전공의들을 고발하면 맞대응하겠다. 지금 전공의들의 역할은 숙련된 PA가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을 지켜주는 간호사분들이 더 고맙고 귀한 것이고, 네.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도 격려하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강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일베 친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교수 532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72%가 사직 불사하겠다. 이런 이 설문조사도 사실 이름 다 쓰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전공의들 투표를 하는데 기명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요일날 고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바로 이 서울대 교수 532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70%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설문입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교수직 사직서 제출한다, 병원 업무 중단 요구한다, 이거를 체크를 하면 관리자 모드에서 다 누가 어떤 체크를 했는지 다 보이는, 사실상 이 내용을 저한테 제보한 교수님은 협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 좁은 교수사회, 좁은 의사사회에서 네. 이거는 이거 반대되는 뭐 전공의들 복귀를 권고한다라고 체크하면 그나마 한 10% 되거든요. 체크하면은 매장되는 거죠, 교수사회에서. 아,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가, 복귀를 권고한다는 의견은 그래도 10% 정도가 된 거예요. 아주 용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분들은 계십니다. 이분들은 혹시 나중에 불이익당할 수 있죠. 예, 불이익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사들의 총장인 서울의대 학장이 신찬수 씨. 원래 정치적인 네. 눈치 보기 차원에서 백남기 동민을 병사로 외인사를 이제, 병사로 네. 위조하는데 일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가짜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 요거 지금 가짜뉴스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경제 가짜뉴스인데, 동아일보에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1조 풀 때 GDP, 국내 총생산은 200억밖에 늘지 않는다. 8천억이 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재난지원금을 풀지 말자 라고 하는 취지로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으로 돼 있어.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논란이 일듯,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돈 나눠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철들겠다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네. 홍남기랑 붙었잖아요. 홍남기랑 이제 이게 세게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이거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무서운 거는, 이 양반은 한다고 하면 한번 붙는다고 하면 붙어요. 네. 근데 홍남기한테 점잖게 여기 내 철 들을게. 요 정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홍남기한테 5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5가지인데 하나하나가 되게 매섭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매서워요. 너 지금 제대로 지금 경제 현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세계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이게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인데 네가 지금 복지로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완전히 촌철살인 핵폭. 어? 그렇죠.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에서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 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대리인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 오만. 네가 최대 집이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 벗어나라. 아, 정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팩트체크했어요. 네, 이거죠. 아, 요건데. 네. 동아일보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1조 쏴도 실제 GDP 효과는 뭐 2천억밖에 안 돼. 네. 다 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완전히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석 기간도 틀리고 네. 이건 코로나 이전의 상황 가지고 분석한 거다. 너 틀렸어, 너 임마. 두 번째,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후 효과를 배제했다. 이 글로벌 수요 충격 하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 이거 똑같은 말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걸 밝힌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 명을 반드시 명시하라. 라고 하는 보도 자료의 원칙을 위배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처럼 사기를 네. 친 거야. 근데 동아일보에서는 이 자료 출처를 그냥 한국은행이라고만 기재하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한국은행 이렇게 네. 하는 이거는 사기죠. 아, 이게 언론 저희가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뉴스비평. 이재명 도지사. 조국 장관이 뉴스비평에 가세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까지 환영합니다. 뉴스비평 선의의 경쟁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